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의뢰를 하신 분 중에 아주 독특한 게 하나 나왔는데, 다이아몬드는 아니에요. 근데 이제 경도가 한8 정도 되는 강옥에 해당되는데, 공룡의 눈이 있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공룡의 새끼, 요 스톤 헤드도 이렇게 있는 거 보세요. 공룡의 학시라고요. 투명도 어느 정도 있는 다이아는 아닌데, 옥인데, 아주 정, 색깔이 참 이쁜 게 하나 나와서 한 271캐럿 정도, 300캐럿 안쪽인데, 요거는 이제 또 나름 보석 가치는 있어요. 그나마 이제 수석 가치도 있고, 요런 거는 좀 새로운 데이터죠. 흥미로워서 공룡 화석에서 1차로 해가지고 나중에 2차 치안이 돼서 요런 형태로 돼 있으니까, 요런 거는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. 이제 대한민국 자연사 박물관에 앞으로 생겼을 때 요런 거는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구입한다면 제가 요런 거는 그래도 한돈 1,000만 원 정도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셔서 구입하시기를 원한다면 제게 의뢰를 하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상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 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무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.